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.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,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었습니다. 그런데 당 내야 반발에 부딪히며 이낙연 대표가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. 조관심 함께 하시죠. 먼저 동아일보입니다. 결국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을 제동을 거는 입장을 냈습니다. MB와 박사면,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. 이낙연의 사면론 여권 내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. 이틀 만에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. 전직 두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해야 사면해 줄지 말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. 당원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. 하지만 이낙연 대표 측은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하는 것 철회가 아니다, 후퇴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서 당분간 이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 논쟁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. 다음 신문입니다.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. 강북 아파트값이 25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19년이 걸린다라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. 점점 더 집 마련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.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2020년 지난해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. 저소득층 소득은 줄었는데 오히려 내 집 마련하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.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. 소득 분위별 주택 매수에 걸리는 기간이고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 힘든 이유는 한 평당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4,033만 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. 집값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. 4,033만 원 평당. 다음 신문입니다.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. 한국 인구 감소 시작됐다.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.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인구가 27만여 명인데 사망자는 30만여 명입니다. 그러니까 사망하는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보다 더 많다. 데드 크로스 사상 처음입니다. 이 두 그래프가 교차됐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 재정 문제, 내수 문제, 연금 문제 등등. 또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새로 태어날 인구수는 대한민국의 국력과도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. 다음 신문입니다.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. 동부구치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한 구치소의 수용자가 보건 마스크를 사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법무부가 불허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마스크를 제때 지급하기는커녕 사겠다는 수용자의 요구도 불허했다는 겁니다. 이 기사대로라면 도대체 법무부가 수용자들을 뭐로 생각한 것인지 오늘 한겨레 신문을 되묻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.